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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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람입니다. 내가 마하반야 바람이다. 안 몰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반야 바람입니다. 예. 자, 유마경. 우리가 이 시대의 경전. 대승불교의 끝판왕. 경전 중에 경전, 유마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마경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행운이죠. 그래서 정말 부처님께서 또 유마 장자가 이런 경을 설해줘서 우리가 불교에 대한 또 행복에 대한 관점을 세울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경전을 배울 때는 경전을 설해 주신 부처님과 또 그 당시에 그 등장 인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연습해야 돼요. 감사하구나. 부처님께서 이런 경전을 설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유마장자가 이런 말을 해줬으니 감사합니다. 또 행불선원에서 이런 경전을 개설해서 강의하니 감사합니다. 또 도반이 없이 나 혼자만 등록했으면 폐강할 뻔했는데 도반들이 많아서 경전을 계속 강설하니 도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연습해야 돼요. 사실이잖아요. 이 충만하다. 이 뜻은 감사의 마음을 연습할 때 충만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게 충만한 마음이고, 원망하는 마음은 결핍된 마음이죠. 뭔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구걸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결핍된 마음이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은 충만한 마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량심이시 보살정토니 했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달락. 사무량심이시 보살정토니 보살이 성불시에 성취자비희사중생이 내생기고 가며 사서법이시 보살정토니 보살이 성불시에 해탈소섭중생이 내생기고 가며 방편이시 보살정토니 보살이 성불시에 어일체법에 방편무해중생이 내생기고 가니라.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에 자비희사를 성취한 중생이 와서 그 나라에 태어난다. 자비희사가 사무량심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량심을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남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사실 모든 종교의 궁극은 한마디로 축약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뒤에 가면은 다른 종교를 믿는 이나 마구니들도 심지어는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가족이다. 인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류가 있다. 이미 불교를 만난 인류와 앞으로 불교를 만날 인류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불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미래의 불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불자들이고. 이렇게 봐야 다 가족같이 느껴지죠. 저거 이교도, 저거 다른 종교 믿는 저 사도, 막 이렇게 보면은 남이죠, 완전. 그래서 지금 다른 종교 믿는 분들은 다름이 아니라 미래 불자들입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다 불자가 돼요. 왜?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다 성불하도록 만들겠다고 서원을 세웠어요. 성불하려면 불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다 불자가 되는데 먼저 되고 나중 되고 차이만 있는 거야. 그래 놓고 보면 좀 왠지 따뜻한 마음 생기잖아요. 아, 저분들 앞으로 불자 되실 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비희사, 중생이 와서 그 나라에 태어나며 사서법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해탈로서 포섭하는 바 중생들이 와서 그 나라에 태어난다. 사서법은 네 가지로 포섭하는 방법이에요. 섭자는 끌어안을 섭자예요. 중생들은 이 끌어안아줘야지 오지 안 그러면 안 옵니다. 그래서 끌어안아줘야 돼요. 네 가지로 포섭을 해야 돼요. 15 각주 한번 읽죠. 사서법 중생을 포섭하기 위한 네 가지 방법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겁니다. 바로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그래서 섭자는 포섭한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이렇게 자꾸 줘야 오는 거예요. 줘야 염주 하나라도 주고 체감원이라도 주고 이래야 가볼까? 사실은 저를 위해서 오라 그러는 건데 배짱 튕기 애들 왜 그렇잖아요. 애들 공부해라 그러면 사실 저를 위해서 하라는 건데 튕기잖아요. 야, 근데 용돈 줄게 해라. 그러면, 그럼 한번 해볼까? 야, 너 뭐, 원하는 거 사줄게 해라. 그러면, 그럼 한번 해볼까? 뭐, 남을 위해서 공부하나? 저 위해서 하는 건데. 중생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복 닦기, 돗 닦기 해라. 해라. 그래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나 위해서 내가 복 닦기, 돗 닦기 하세요. 그랬어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건데, 배짱 튕기고 있다가, 그럼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좀 해라. 그럼, 해볼까? 그래서 보시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애어섭, 따뜻한 말, 애정어린 말, 그게 애어예요. 애정어린 말로서 잘 살살 꼬셔야 된다 이거예요. 살살 꼬셔서 하라 그래야지. 뭐 안 하면 말고, 뭐 너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이러버리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살 꼬셔서 하는 게 그게 애어예요. 애어. 그 다음에 이행, 이로운 행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로운 행. 뭐 용돈이라도 주든가 뭐 도와주든가 뭐 이거 하면은 너 이거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로운 뭔가를 행위를 해줘야 따라온다. 그다음에 동사섭은 같은 일을 한다 이거. 같을 동자 일사자예요. 사냥꾼들을 제도하려면 나도 사냥꾼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서 나도 사냥꾼인 척 하다가 이제 슬슬 꼬시는 거예요. 이거를 야 근데 니네 이렇게 뭐 많이 죽일 필요 있냐? 뭐 이러면서 이제 살살 포섭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보살이 중생들을 포섭하기 위한 네 가지 방법 베풀어줘야 되고 따뜻한 말로 인도해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이로운 행위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묻혀서 살면서 살살 포섭을 해야 된다. 보살이 성불시에 해탈소섭 중생이 해탈로 포섭한 바 중생이 와서 그날에 태어나며 방편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시에 얼체법에 방편무의 중생이 와서 그 나라에 태어난다. 방편, 방편이라는 건 이제 진실과 반대된 말이죠. 진실, 방편. 그래서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지만 방편으로 편리한 방편은 직역하면 편리한 방법이다 이 소리야. 편리한 방법으로 중생들을 걸림없게 해놓는 거. 일체법의 방편이 걸림없는 중생이 와서 그 나라에 태어난다. 방편 무의 중생. 방편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어떤 방편도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불교에서 참선이 진실이고 기도는 방편이에요. 기도가 방편입니다. 그렇지만 방편에 또 방편을 잘 사용해서 걸림이 없어야 된다. 왜냐? 불교는 자신의 깨달음, 또 타인의 깨달음, 이게 중요한 건데, 기도는 보통 타력에 의지해서 뭔가 현실의 사가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을 방편이라고 그래요.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진실이고, 대면 관찰,
마하바냐 바라밀법이 진실이고 기도 이런 건 사실 방편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 오면은 이 방편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유마경에서는 방편이 없는 진실은 속박이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나. 방편이 있는 진실이 지혜고, 방편이 있는 지혜가 해탈이고,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다. 그래서 방편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 제가 이제 아 그렇구나 방편이 필요하구나 해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도 형제사람도 그렇잖아요. 공부할 때 나오는 인원보다 기도할 때 나오는 인원이 더 많아요. 야 계룡산 산신기도 하자 그러니까 막 둘 차가 설판 막 왕창 올리고 왜 중생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뭔가 현실 생활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아직은 나는 아니야. 나는 일단 가정의 평화 그다음에 또 뭐 우리 아이의 대학 입시 합격 남편의 승진 뭐 그다음에 부자 되고 이런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중생들은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딴 거 하자 그러면 별로 흔쾌히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3박4일 수행 한번 하자 시간이 안 돼서 바빠서 핑계거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야 이거 기도해가지고 뭐 잘 뭐 하면은 가정의 평화 뭐 사업 번창 한다 그러면 바빠도 가야지 공부하자 그러면 바빠서 이거 하자 그러면 바빠도 가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 초점이 어떻게 하면 현실사를 좀 잘 살 수 있을까 뭐 어려움 없이 잘 살면 좋죠. 그런데 이제 그게 방편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여기 이 말이에요.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37 조도 부미시 보살정토니 보살이 성불시에 염처 정근 신조 보살이 성불시에 염처 정근 신조 근력 각도 중생이 내생 기국하며 근력 각도 중생이 내생 기국하며 회향시미시 보살정토니 보살이 성불시에 보살이 성불시에 득일체 구족 공덕 국토하니라 득일체 구족 공덕 국토하니라 네. 여기서 37조도품이 이 보살의 정토이니 37조도품이라는 것은 37가지의 조도 도 닦는 것을 돕는다 이런 소리예요. 도 닦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 그게 바로 37조도품입니다. 거의 각주 달아놨죠? 네.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번. 37조도품.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37가지 수행방법. 4년처, 4정근, 40근, 5력, 7각지, 8정도를 말한다. 4년처는 몸과 느낌, 마음과 단말을 관찰하는 것. 사정근은 이미 일어난 악은 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은 행하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어나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선은 증대하는 것이다. 사신족은 욕, 정진, 일심, 사유이다. 욕신족은 발심하는 것. 정진신족은 이 발심에 따라 노력하는 것. 일심신족은 그 노력이 순일해지는 것. 사유신족은 마침내 대명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근은 깨달음의 뿌리가 되는 다섯 가지. 신근, 정진근, 연근, 정근, 해근을 말한다. 오력은 오근이 힘이 되어 나타나게 변화시키는 힘으로 신력, 정진력, 염력, 정력, 해력이다.
칠각지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일곱 가지 요소로서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사각지, 정각지, 염각지를 말한다. 택법이란 진실한 법을 택하는 것, 정진은 이를 익히기 위해 노력하는 것, 희는 이를 실천하는 기쁨, 경안은 심신이 가볍고 편안해지는 것, 사는 집착을 버리는 것, 정은 선정에 드는 것, 염은 정념에 머무는 것이다. 팔정도는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관찰, 바른 선정, 바른 견해를 말한다. 한마디로 복잡해요. 37가지 조도품, 도 닦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연달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다 딱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주석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도 닦는 방법이 무수히 많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이것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염처가 사염처고 정근이 사정근, 신족이 사신족, 그 다음에 근은 오근, 력은 오력, 각은 칠각지, 도는 팔정도. 그거를 닦는 중생이 와서 그 나라에 태어나며 회양심이 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시에 득 일체 구족 공덕 국토하니라. 회양하는 마음이 이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일체 공덕을 구족한 국토를 얻게 되느니라. 이게 회양. 회양을 잘 해야 되죠. 회진 그 17번 회양 있죠. 회양. 회자향타 회진향속을 말한다. 회향은 회자향타의 줄임말이에요. 자신의 공덕을 돌이켜서 돌이킬 회자 향타 남에게 향하게 한다 이 소리예요. 회자향타. 그 다음에 회진향속 진리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세속의 중생에게 향한다 이거예요. 내가 무아법을 체험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돌이켜서 중생들이 모두 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이게 바로 회진 향속입니다. 그래서 이 회향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은 공덕을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것 이거예요. 그럼 내가 지은 공덕을 미쳤다고 남한테 돌려주냐? 내가 쌓아 내가 받아야지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공덕이라는 것은 촛불과 같아서 내가 가진 촛불을 남에게 이렇게 붙여주면은 촛불이 두 자루가 되죠. 또 하나 더 붙여주면 세 자루가 되고 그래서 그냥 늘어나는 거지 내가 남한테 촛불을 붙여줬다고 내 촛불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이제 담장박경 붓다의 노래 보면 담장박경 있죠. 제가 라디오 방송할 때 담장박경을 한번 소개해 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 생전 처음 보는 명장 담장박경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냐 어디서 찾아보면 되냐 문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담장박경, 이 원래 초기불교 경전에 있는데 지금은 붓다의 노래 책에 있죠. 붓다의 노래 책에 보면 담장박경 해가지고 죽으면은 영가들은 이제 들어오지 못하고 담장밖에서 서성인다. 그래서 담장박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영가들이 좋은데 가기를 원하면은 공덕을 지어서 뭐 공양을 올린다든가 법보시를 한다든가. 이런 공덕을 지어서 이 인연 공덕으로 암흑의 영가님들이 좋은 곳에 몸받아 다시 태어나시기를 이미 다시 태어나셨다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회향입니다. 그게 회향. 회향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회향을 하려면 뭐를 먼저 지어야 돼요?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공덕을 지어서 회향을 해야지 없는 공덕을 어떻게 회향합니까? 그래서 회향을 잘 하려면은 공덕을 지어야 돼요. 공덕. 보시공덕. 뭐 이런 공덕을 지어서 이 공덕이, 이 공덕으로 죽으니, 아니면 암흑에, 누구한테인가,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이 공덕으로 이 암흑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아니면 좋은 곳에 몸받아 다시 태어나기를, 이런 식으로 회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담장박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부처님께서 설해 주셨죠.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 산 사람이건 죽은 사람이건, 뭐 죽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산 사람이건 죽은 사람이건 뭔가 잘 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덕을 지어서 그 공덕을 그 사람한테 회향을 하면 돼요. 부처님께 발언을 하고 회향을 하면 돼요. 그럼 본인이 물론 하면 더 좋죠. 근데 본인들은 그 생각을 아직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 하라 하라 그래도 못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나마 아는 사람들이 해주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도 좋고 또 본인에게도 좋습니다. 인과응보. 설제 팔라니시 보살정토니 보살이 성불시에 보살이 성불시에 국토에 무유 사막 팔란하며 국토에 무유 사막 팔란하며 자수계행하고 불기 피궐이 시보살정토니 보살이 성불시에 보살이 성불시에 국토에 무유 범금 지명하니라 국토에 무유 범금 지명하니라 네. 설 제팔란 팔란을 여덟 가지 어려움을 제함을 설하는 것이 이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국토에 무유 없다. 사막과 팔란이 없으며 사막과 팔란 여덟 가지 재난 어려움이 뭐냐? 뭐 18번 각주 있죠? 같이 있죠. 팔란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여덟 가지 상황 지옥, 아귀, 축생, 변방지역, 장수천에 태어나는 것 농맹, 아 세지, 변총, 불전, 불후. 이 여덟 가지 상황은 이것이 진정한 재난이다. 이거예요. 재난 중에 재난은 뭐냐?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게 재난인 거예요. 무슨 뭐, 태풍이니, 뭐, 화재니, 수재니, 풍재니, 여러 가지 재난이 있지만, 화재, 수재, 풍재는 이제 자연재난이죠. 이것보다 더한 재난은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겁니다. 화재, 풍재, 수재를 당해도 불법을 만나면 그것은 진정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왜? 화재, 풍재, 수재를 겪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불법을 만나면 불법을 만나서 무화법에 통달하면 화재가 오면 화재가 왔구나 몸이 타면 아바타가 타는구나 몸이 날아가면 아바타가 날아가는구나 몸이 물에 빠지면 아바타가 물에 빠졌구나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법을 못 만나면, 아바타법을 못 만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윤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불법을 만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첫째가 뭐예요? 지옥. 지옥에 가면은 불법 만날 겨를이 없죠, 겨를이. 고통받기 바빠서. 아귀. 아귀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법 같은 거 먹지도 못하는 법을 뭐하러 줘? 밥이나 줘. 이런. 법보다 밥. 악입니다. 그게. 축생. 축생은 수다운과를 못 얻어요. 그래서 축생 중에 가장 수승한 축생이 사실 용입니다. 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은 수다운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게 천만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변방지역. 그래서 변방이라는 것은 불법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변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변방은 아직 불법이 전해지지 않은 곳 거기가 변방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장수천에 태어나는 것 천상세계인데 장수천은 아주 오래 사는 천상세계예요. 오래 사는 천상세계에 태어나면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는데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죠? 예, 왜? 장수하니까, 전부 장수하니까, 뭐, 2만 년 수명이.
3만 년, 이래보세요. 늙고 병들고 죽음을 살아오면 뭐라 그래요? 나중에. 내가 2만 년을 살아야 되는데, 뭐, 만 년 있다 얘기하시오. 만 년 있으면 또 뭐라 그래요? 9천 년 있다 얘기하시오. 또 9천 년 있으면 500 년 있다 얘기하시오. 500 년 있으면 400 년 후에, 나중에 죽기 100 년 전에 얘기하시오. 100 년 전에 얘기하면 뭐예요? 아이고, 늙어서 못하겠어. 그래서 장수천에 태어나도 안 좋다는 거예요. 불법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오래 살아도. 그 다음에 농맹, 음아. 이것은 농은 귀머거리, 맹은 소경, 음아는 다 병어리입니다.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로 태어나면은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공부하기도 어렵다. 세지, 변총. 이거 반대로 또 세상의 지혜가 아주 두루두루 총명해. 두루변천. 너무 또 세간에 아르마리가 많은 사람도 이거 불법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 아는 게 많으니까. 똑똑해. 야, 행불선원 가자. 야, 행불선원 어르신보다 내가 아는 게 더 많아. 뭐하러 가자.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거기 왜 다녀? 너무 아는 게 많은 사람도 불법 만나기가 힘들어요. 왜? 자기 자신의 아르마리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보다 더 박학 다식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근데 누구 말을 듣겠어? 그게 바로 세지 변총인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두루 총명하다, 이게. 두루 변자예요. 불전 부루. 부처님 오시기 전이나 부처님 오신 다음. 부처님이라는 말을 못 듣는 시대, 이런 시대가 와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거슬림 없이 듣죠? 근데 앞으로 어느 시대가 되면은 부처님 그러면 부처님이 뭔데? 부처가 뭐야?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 그게 불전 부루예요. 예. 불행한 거죠. 부처님이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운입니다. 삼보에 대한 명상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부처님이란 말은 듣기 희유한 말인데 붓다가 세상에 출현하셨다고? 이야, 마가빛나왕이. 바로 출가하잖아요. 왕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출타했다가 신하들이랑 먼 변방에서 오는 상인들을 상단을 만났어요. 옛날에는 그 상단이 뉴스 전달자였어요. 요새는 뭐 TV나 라디오 뭐 신문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 뉴스를 아는데 옛날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 지역을 돌아다니는 상단 이 사람들한테 야 요새 뭐 별일 없냐? 요새 뭐 세상 어떻게 돌아가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뉴스 전달자들인데 뭐 요새 별일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붓다가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다고? 야 진짜 희유한 일이다. 붓다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희유한데 붓다가 세상에 출현하셨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다 같이 바로 집에도 안 돌아가고 출가해버려요. 집에 돌아가면 출가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걸리는 게 많거든. 제가 국사함에 있을 때 몇 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제가 자인데 이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듣고 막 그때 팬이 많았거든요. 그 출가하러 오겠다고 와서 인사한 사람들 많아요. 제가 어르신 밑에 출가하겠습니다. 좋지. 근데 지금 아직 정리할 게 좀 있어서 내가 가서 요거만 정리해 놓고 오겠습니다. 가면 알아요. 아직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 온 사람도 한 도움을 있긴 했는데 대부분은 요것만 내가 정리해 놓고 오겠습니다 하고 가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당하는 거지. 거기서 그러니까 바로 출가해야 돼요. 그냥 발심하면 그냥. 근데 왜 그러죠? 야 지금까지 그런 사람 몇 명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오늘 머리 깎고 내가 정리할 시간 줄게. 갔다 오면 돼. 그럼 되잖아요.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갔다 와. 그래도 제가 출가하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런 거 가면 안 오는 거야. 깎아놓으면은 갔다 오면 돼. 그래서 판란을 제하는 것이 이것이 보살의 정토이다. 그 다음에 보살이 성불할 때 국토에 사막과 판란이 없으며 사막은 사막도 지옥하기 축생 아까 판란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수계행하고 스스로 계행을 지키고 불기피골, 불기, 기는 이거 비난할 기자예요. 비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피골, 남의 허물을. 남의 허물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보살의 정토이다. 이 육조단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육조 스님한테 재가자들이 묻습니다. 스님, 재가자도 참선 수행할 수 있습니까? 재가자도 할 수 있죠? 육조 스님 뭐라고 그랬겠어요? 당연히 할 수 있지. 단, but,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 재가자도 참선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어. 따라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재가자들이 참선하려면 이걸 지켜야 돼. 뭡니까? 피골. 피골은 뭐야? 남의 허물. 남의 허물을 보지 마라. 불기피골, 이거예요, 바로. 남의 허물을 보지 마라. 이래야 참선할 수 있다. 예. 불기피골. 남의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남에게 가 있는 거예요. 참선은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를 바라봅시다. 자기를 보는 게 참선인데 남에게 가 있으면은 자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초점이 한 번에 한 군데로 밖에 못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의 초점이 남에게 가 있다. 그러면 자기는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재가자들이 참선하려면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불기피골. 저의 허물을 비난하지 아니함. 나의 허물을 비난하지 않는 것. 스스로 계행을 지키고. 그러니까 자기 할 바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기 할 바는 뭐예요? 계행을 지키는 겁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 다섯 가지 계행을 지키고 남의 허물을 비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국토의 무유, 범금, 지병. 금지한 계를 범한다는 이름조차, 말조차 없느니라. 계획을 잘 지키니까 누구나 다. 그러니까 계율을 범하는 이가 없다 이 소리예요. 금계를 금지하는 계를 범하는 이름이 범한 사람의 이름이 없느니라. 십선이 시보살정토니 보살이 승불시에 명부 중요하고 대부범행하며 소원이 성제하고 상이 연어하며 권속이 분리하고 선화쟁송하며 헌필 요익하고 부질 불애하는 정견 중생이 내생 기국하나니라 열 가지 선업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에 명이, 목숨이, 부, 중류, 중도에 일찍 죽지 아니하고, 요자는 요절한다. 일찍 죽는다. 일찍 죽을 요자예요. 그러니까 제 명을 다 산다 이거예요. 목숨이 도중에 일찍 죽지 아니하고, 선행을 닦으면, 대부, 큰 부자로서 범행을 닦는다. 범이라는 건 성스러울 범자예요. 성스럽게 행동하며 소원이 말하는 바가 성제하고 성 진실로 이 제자는 예를 들면 진실할 제자예요. 정성스럽고 진실하고 상이 연하며 항상
부드러운 말로서 하며. 말투가 부드럽다 이거죠. 권속이 분리. 이별하지 아니하고. 가족들이 이별하지 아니하고 선화 쟁송하며 잘 쟁송, 언쟁하고 소송하는 것을 조화롭게 한다. 싸움질을 조화롭게 한다. 싸움하는 것을 잘 조화시킨다 이 소리예요. 언필, 말은 반드시 유익하고 풍요롭고 이익되게 한다. 한마디 말이 천냥빛을 감는다 이런 말이 있죠. 네. 말을 아주 풍요롭고 이익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을 아주 절박하게 해버리면, 박절하게 하면은 복이 깎입니다. 부질부려하는, 질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는, 이 애자는 성낼 애자예요. 그러니까 질투하거나 성내지 아니하는 정견중생, 바른 소견을 가진 중생이 와서 그 나라에 태어난다. 자기가 십선을 닦으면 그런 십선을 닦은 중생이 그 나라에 태어난다 이거예요. 유유상종이다. 남의 탓하지 말고 너부터 잘해라 소리예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가족이 유유상종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들을 연습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함께 지내는 거다. 여시하여 보적이여. 보살이 숙이 직심하야 증능 발행하고. 보살이 숙이 직심하여 증능 발행하고. 숙이 발행하야 즉득 심심하고. 숙이 발행하여 즉득 심심하고. 숙이 심심하야 즉의 조복하고. 숙이 조복하야 즉 여설행하며. 숙이 조복하야 즉 여설행하며. 수여설행하야 즉능 회향하고. 수여설행하야 즉능 회향하고. 숙이 회향하야 즉유 방편하며. 숙이 방편하야 즉 성취중생하니라. 숙이 방편하여 즉 성취중생하니라. 앞서 설한 것을 이제 총정리해서 부처님께서 보우적에게 총정리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여서 보우적이요, 보살이 숙이 직심, 그 고든 마음을 따라서 곧 능이 발행, 행을 바라고. 여기서 행은 육바라밀을 비롯한 그런 행이었죠. 네. 육바라밀 행을 바라고 발동시키고, 숙이 발행하여 그 행을 바람을 쫓아서, 행부를 바람을 쫓아서 즉득 심심하고 곧 깊은 마음을 얻고. 마음이 깊은 마음을 얻어야 된다. 앞에서 이제 설명했죠. 마음이 얕으면은 이게 행, 이게 뭐가 잘 안 돼요. 수행을 뭐 마하바냐 바라밀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아직 깊은 마음이 안 들어서 그래요. 꾸준히 해야 깊어집니다. 물이 처음부터 깊을 수가 있어요? 잔잔하게 얕게 흐르다가 짜랑짜랑짜랑짜랑 쫄쫄쫄쫄 흐르다가 점점점점 깊어져서 나중에 진짜 깊은 강이 되면은 소리 없이 흐르죠?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쫄쫄쫄쫄쫄쫄 흐르면서 벌써부터, 아, 나 왜 이렇게 소리가 나요? 나 이거 집중이 안 돼요? 나 공부가 안 돼요? 이러면, 어떡하라고, 나보러. 쫄쫄쫄쫄 흐르다가 점점점점점 이게 모여서, 공덕이 쌓여서 점점점점 깊어지고, 그게 깊어져야 이제 쑥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심심, 마음이 깊어진다. 깊은 마음을 얻고, 숙이 심심하여 그 깊은 마음을 따라서 즉의 조복하고, 뜻이 조복하고, 뜻이 조복되고 조절하고 굴복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좀 깊어져야 조복할 수가 있지, 얕은 마음으로는 조복하기가
어렵다. 숙이 조복하여 그 조절하고 항복반 받음을 따라서 곧 여설에 이제 드디어 설한 바와 같이 행하며. 말과 언행일치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이라도 하고 나중에는 말한 바와 같이 행하게 된다 이거예요. 꾸준히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설한 바와 같이 행함을 따라서 곤능이 회향하고 앞서 말한 회자 향타. 그 다음에 숙이 회향하여 그 회향함을 따라서 즉유 방편하며 곧 방편이 있게 되며. 아, 공덕을 회향해서 다른 사람들도 잘 되게 하려면 방편을 써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방편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그 방편을 따라서 즉 성취 중생, 중생을 성취시킨다. 복덕과 도업을 성취시킨다. 이 소리입니다. 중생으로 하여금. 수성취 중생하야 즉 불토정하고 수불토정하야 즉 설법정하고 수불토정하야 즉 설법정하고 수설법정하야 즉 지혜정하며 수설법정하야 즉 지혜정하며 수지혜정하야 즉 기심정하고 수기심정하야 즉 일체 공덕이 정하나니 수기심정하야 즉 일체 공덕이 정하나니 시고로 보적이여 시고로 보적이여 약보살이 욕득 정토인된 당정기심이니 수기심정하야 즉 불토정이니라 수기심정하야 즉 불토정이니라 네. 중생을 성취함을 따라서 즉 불국토가 청정해지고 불국토가 청정해짐을 따라서 즉 설법이 청정해지고 설법이 청정해짐을 따라서 곧 지혜가 청정해지며 지혜가 청정해짐을 따라서 즉 그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 마음이 청정해짐을 따라서 곧 일체 공덕이 청정해지나니 이러한 명고로 보적이여 만약에 보살이 육득정토, 정토를 얻고자 하면 당정기심, 마땅히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함이니 그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서 곧 불국토가 청정해지느니라. 이 소리죠. 그래서 앞서 설한 바를 총 정리해서 설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토를 구현하고자 하면은 뭐부터 청정해야 된다? 자기 마음부터 청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자기 마음이 청정치 못하면서 주변을 청정하게 하려면은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공기청정기가 돼야 주변이 청정해지는 거지 자기 마음은 더럽고 탁하면서 주변 사람 보러 청정해져라 청정해져라 너 깨끗해져라 그러면은 주변에서 비웃는다 이거죠. 너나 잘해라 이렇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먼저 청정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게 우선적이다. 인이 먼저고 여는 그 다음이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돼요. 청정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무아법에 통달하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이 없어지는 게 청정해지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무아법에 통달을 하려면은 마왔냐? 바라리를 구념, 심행하고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마음은 대면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마음이 청정해지는 비결입니다. 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할 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 뿐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